예, 경주포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3월 25일 오후 3시 5분입니다. 이 5분 늦춰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제 마이크 충전이 덜 돼가지고 재준비 미비로 오늘 5분 좀 늦게 시작을 합니다. 경주포커스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예고한 대로 지금 후보자 네 분에게 공의 제안서를 지난 금요일 날 같이 보냈고요. 그래서 일정이 가장 먼저 협의가 됐던 무소속 김일륜 후보는 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왜 1월까지 넣었나 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28일이잖아요. 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후보도 바쁘고, 또그 바쁜 후보를 붙잡고 토론을 하자는 게 언론사 욕심만 채우는 것 같아서 그 전에 가능하면 좀 길게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 이런 취지로 좀 일정을 급하게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무소속 김일륜 후보를 했고, 오늘은 두 번째 일정이 협의가 된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예비후보가 아니고 한영태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인터뷰 예정 시간은 1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에 지난번에 할때 보니까 뭐 나를 알리마 이런 거할때 보니까 본인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오늘도 좀 형식을 차용을 했어요. 본인 소개, 또 핵심 공약 소개, 그리고 핵심 공약에 대한 실현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먼저 진행 소수에 대한 숙지는 잘 예. 못하고 오셨죠? 저도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바쁘니까 충분히 양해하고 이해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5분이 굉장히 긴데, 5분 내에서 후보자 본인 소개, 그리고 내가 왜 출마했냐, 나뭐 하고 살았는데 이래서 선택 안 받고 싶다, 이 이야기를 5분이 굉장히 길으니까 우리 뭐 초식이나 두고 하진 않습니다만 편하게 하시라는 취지입니다. 예. 해주십시오. 인사부터 먼저 할까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한영태 후보입니다. 저는 뭐 경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껏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경주에서 살 겁니다. 예. 제가 출마하게 된 어떤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뭐 경주 시민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럼 경주 시민을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하게 하느냐? 이거는 뭐 경주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예, 그거는 저만의 생각이고요. 어쨌든 뭐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정치인들이 법안을 어떻게 내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민들이 받아지는 어떤 그 피부적으로 와닿는 감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 진정성을 가지고, 예, 경주 시민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출마를 하게 됐고요. 저는 경주 지역위원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현재는. 그리고, 2년 전에는 전까지는 경주시의원이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지역구에 처음으로, 당선된, 예, 동천동이, 이 경주포커스가 있는 이 동에, 예, 동천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예, 거기서 4년 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했고, 또 지난 지방선거 때는 경주시장으로, 예, 무투표 당선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경주시장으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때 21.87%인가, 뭐 이렇게 하여튼 22% 가까이, 예, 득표를 했었고요. 지금은 경주지역위원장을 맡은 지 2년 됐는데, 2년 동안, 뭐, 경주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현안에 대한 걸 현수막으로 알리기도 했고, 그 좋은 예로 태극기, 56m 태극기를 황성원에 짓는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아주 강하게, 예, 반대를 했고, 그게 돈이 7억이나 들어가는데, 뭐, 그런 어떤 현수막도 제가 걸기도 했고요. 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부분,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현수막,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제대로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방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도 했고, 뭐, 이런 일을 2년 동안 쭉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해왔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경주시에서 또 새로운 어떤 방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가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이 무도한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경제를 망쳐놓은 것부터 시작해서 외교적인 부분, 뭐, 또 민생,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하는 걸 보고 저 너무 답답해서 3년을 더 지켜보기 힘들 것 같다 싶어서 국회에는 그런 법이 있잖아요. 의석수가 어느 정도 되면, 3분의 2가 되면 탄핵도 할 수 있고, 그게 법으로 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3년을 더 기다려주지 뭐 하겠다는 생각이 저는 강하고요. 그래서 임기 단축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큽니다. 거기에 제가 일조를 하고 싶고, 저한테 기회를 준다면 저는 임기 단축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까 예.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 그 녹화 방송 같으면 뭐 이런저런 게 좀 잘릴 것 같아가 걱정을 하는데, 우리 뭐 김정덕 뭐 대표 기자님이 생방송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 건 국힘당 101석을 막아야 되겠다. 예, 경주에서 제가 열심히 함으로 해가 다른 지역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이 시너지 효과를 좀 얻어서 거기에 따르는 그 좀 더 나은 의석을 좀 확보해 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우에 저는 뭐 당선을 목표로 나왔습니다. 후보가 당선을 목표로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게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면 유권자들한테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당선을 당연히 생각하는데, 당선이 안 되면 적어도 득표율이라도 30%에서 35% 이상으로 좀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경주는 그 실권자, 지금 현재 현역 의원 뭐 김석기 의원이 시장 공천, 도의원 공천, 시의원 공천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 경주는 김석기 소강공화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행정조차도 김석기 현역 의원이 마음대로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천권자한테만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2대 8, 3대 7쯤 되니까 이 시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느 정도 득표율이 따라오면, 아, 이거 잘못하면 민주당한테도 의석이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시민들 눈치를 보고 좀 더 나은 의정활동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살펴봐 주시고 투표를 뭐 4월 5일, 6일 사전투표, 4월 10일 예, 본투표를 제대로 좀 판단을 하셔갖고 주권자로서의 어떤 권한 행사를 꼭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6분 가까이 하셨어요. 아, 예, 그렇습니까? 6분 가까이 하는 것도 재주입니다. 그 말씀 중에 태극기 개항대 이야기는 예. 우리 경주 포커스에서 단독을 했죠. 그리고 받고 우리 또 의회에서 예. 소동을 피우시고 예. 소동을 예 그랬죠. 예. 그런 일이 있었고 결국 우리 이제 예산을 많이 줄여서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7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4억으로 줄여갖고 뭐 그렇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 이거잖아요. 거기 화성공원에 김유신 장군 동상이 있는 곳이 좀 이렇게 독산 예, 소사했으니 예, 작은 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올리는 데는 그만큼 56m까지 안 해도 예산이 적게 들죠. 적게 들어서 4억 정도 더 간다고 이런 이야기 하네요. 그것도 참 생각해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할 게 참 많은데 예. 저는 그럴 바에 차라리 예. 태극 문양이 처음 나왔던 감사 뭐 차라리 거기에 의미라도 그게, 있는데 그 무슨 표지석이라든가 네, 그 우리 그 김준동 기자가 그 한 적이 있는데 3.1절 3.1 운동했는 그 장소 찾아갖고 표지석 세우는 데도 또 일조를 하셨는데 그 뭐 제 얘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전 태극기 개항대라는 소소하게 이제 한영태 후보가 지금 강조한 것은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네. 민주당
을 대신해서 전 민주당을 대신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 위원장으로서 우리 경주에 주류하고 다른 목소리들을 많이 대변해 왔다 그동안. 예, 저는 뭐 그렇게 지역 위원장하면서 예. 그런 일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태극기 개항대 같은 사례들이 있다 예, 예. 이런 이야기로 이고요. 예. 저랑 좀 더 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는 그 정도 하고 예. 다음으로 이제 그래도 또 뭐 아무리 지역색이 강하고 뭐니 뭐니 해도 또 선거는 정책. 중요하잖아요. 예, 예, 후보께서 준비한 정책을 우리가 뭐 미리 못 받아서 그림 같은 건 준비를 못 했는데 마음 편하게 예. 이게 또 너무 지루하면 제가 중간에 하나씩 예, 끊고 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합시다. 네, 그렇게 예. 할게요. 제가 정책에 대한 부분을 공약이죠. 네. 사실 그 경주시는 단일 선거구다 보니까 시장 선거구와 국회의원 선거 지역이 아주 동일합니다. 하다 보니까 시장의 공약인지 국회의원의 공약인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에서 법을 만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이고 시장은 그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애초 차이가 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첫 번째 내는 그 공약은 방사능 재난대응 교육센터를 건립하자라고 하면 그건 시장 공약이 되는데 건립하는데 일정 부분 재원을 조달하는데 제가 역할을 하겠다. 자, 왜 이 방사능 재난 대응 이야기를 하냐면 경주는 그 원전이 6개가 있습니다. 물론 한 개는 지금 물성 1호기는 폐로가 돼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원자로는 거기에 있고 그 6기 원전이 있는 곳에 경주는 또 지진이 들어갑니다. 지나갑니다. 지진이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2019년도에 우리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강도 5.8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원전이 강도 6.5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진이 6.5 이상 나왔을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저는 그게 만에 한 개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럴 경우에 원전이 사율로가 잘못됐을 경우는 방사능 유출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후쿠시마 그 원전처럼 하여튼 그래 됐을 때 지진 대피 요령은 우리가 뭐 책상 밑에 들어가라 뭐 어떻게 해라 뭐 예를 들어서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가라 뭐 개활지에서 기다려라 뭐 이런 요령이 있는데 방사능이 유출됐을 때 요령이나 대피 요령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경주 시민이 정말 교육을 받아야 된다. 예? 이 방사능은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방사능 재난 대응 교육센터를 좀 이렇게 건립하는데 그럼 재원은 경주시에서 한수원에서 받는 지역자원시설세가 1년에 한 180억 정도의 특별회계로 잡히는 돈이 있습니다. 이거 한 3년 모으면 540억 정도 되고 또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재원 한 500억 정도는 제가 어떻든 좀 이렇게 가지고 내려와서 한 1000억 정도로 그렇게 방사능 재난대응 그 교육센터를 지으면 경주시민은 물론이고 인근에 경주시를 중심으로 한 300만 국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런 분들 한 그룹 한 그룹마다 이 교육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 예? 시뮬레이션을 하든지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제가 공약을 내걸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짤막하게 이야기하면 한수원 뭐 도심 이전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한수원이 애당초에 그 어떤 우리가 경주시에서 그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이렇게 크게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문무대왕면인데 문무대왕면의 산 속에 그래서 우리 경주 시민들이 한수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런 곳에 한수원 본사가 있으니까 그 협력업체가 그 주변에 좀 들어서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도심으로 옮겨가, 예? 그 다음에 한수원 본사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제가 자세하게, 예, 제 공약집에는 다 이어놨습니다. 그거는 뭐, 연수원을 사용해도 되고, 또 일부,
부서를 다 전체를 다 옮기기 힘든다면 일부 부서만 옮기고 일부 부서는 거기에 그러니까 SNS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은 그 지금 그 본사에 두고 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세 번째 제가 또 경주는 고도 뭐 이렇게 천년 가는 도시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문화재보호법이 아주 참 이렇게 강하게 돼 있습니다. 엄격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경주시 중심상가 쪽에 거기에 뭐 건물을 지으려 해도 밑에 땅을 파면 뭐 기관 쪼가리나 뭐 도자기 같은 게 나오면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 발굴 비용이 국가에서 내는 게 아니고 그 당사자인 땅 주인한테 발굴 비용을 내게 하다 보니까 그 뭐 공사가 중단되고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재산권,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저는 문화재보호법을 좀 완화를 해야 된다. 뭐 이 특별법이라도 뭐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폐 역사부지 다들 아시겠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그 부분은 경주시에서 폐 역사 뭐 이렇게 활용 그 부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있는데 그 부서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예전부터 복합행정타운을 거기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복합행정타운을 하는데 시청, 시의회, 또 경주경찰서, 법원, 검찰 뭐 이런 걸 전부 다 거기에 짓고 또 그 유휴공간에 시민광장을 그 유명한 도시에 보면 관광지에 보면 광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시민광장을 좀 짓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휴식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자, 이래 됐을 경우에 제가 지역구가 동천동인데 동천동의 시청을 만약에 옮기면 동천동의 경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좀 두려운데 그 활용은 동천동의 그 역사 근보고 시청 그 청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저는 거기를 한수원 본사에 약간 좀 일부 좀 중요 부서를 이렇게 옮겨오는 것도 한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거는 좀 더 동천동의 시청 청사를 비워두지는 않을 거다.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을 할 거다. 사람이 오게 할 거다. 그래서 동천동 주민들이 걱정할 정도로는 만들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국회의원이 이거 건립하고 저거 건립하고 한다는 게 국회의원의 공약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의견을 내는 거죠. 예. 뭐 그렇게 하고 또 그 행정복합타운이 제가 예전에 경주경찰서가 이전한다 했을 때 저는 반대를 했거든요. 좀 더 기다리고 행정복합타운이 들어설 때 여기에 경주경찰서가 함께 와야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경주경찰서 부지는 지금 아시다시피 용왕동에 거기에 들어가 있어갖고 약간 좀 섭섭하긴 합니다. 예, 우리 한영 대표 마이크 착용하시고 하시죠. 아, 예. 아,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예, 하여튼.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그걸 경주, 경찰서가, 용강동에 들어가는 바람에 행정복합타운으로서의 가치가 돼야 되나? 본래 어떤 그런 게 좀 약간 상실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부지가 한 3만 5천 평쯤 된다는 어마어마한 어떤 부지의 넓이가 있으니까요. 그걸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뭐, 다른 어떤 그, 공약에 대해서 중요 공약이 아닌 부분은 뭐, 제가 약간 좀, 칸닝을 좀 할게요. 이거 다 외우려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또 한 가지 이거지요. 폐철길 부지. 예. 동천동과 황성동을 지나가는, 예, 그, 우리 그 주거단지 중심 쪽에 있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거는
그 도로 내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주차장을 만들자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지주들의 입장에서는 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철길 때문에 또 이 동서가 갈라져가 있어갖고 그 뭐 좀 힘들었다는 거, 땅값도 떨어졌고 집값도 떨어졌다는 거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 말씀은 저도 시의원일 때부터 좀 찾아뵙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하니까 대부분 다 도로로 만들면 뭐 땅값이 올라간다. 근데 사실 경주가 서울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도로를 더 증설해갖고 교통 뭐 이렇게 교통이 그 심화된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요게 양폭이 한 30m 쯤 되거든요. 여기 옆에 이제 그 나무도 있고 해갖고 이거를 숲길을 조성하는 거죠. 숲길, 꽃길. 그 외에 이제 뭐 주차장을 좀 짓거나 대기 그 화성동 쪽에는 예전에 그 공동묘지 있는 부분을 그 주차장으로 해갖고 만들었... 많이 좀 이렇게 좀 나아졌지요. 뭐 100면이 넘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요. 그 많이 나아졌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하기가 힘든다 하면 그런 곳에는 주차장을 따로 좀 내고 그 우리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게. 그 포항에 그거 참 잘 해놨더라고. 포항에 철길을 거두고 거기에 포항 제철에 그런 공원을 이렇게 철공원을 만들어 놨는 거 이런 거 보면 저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예. 그리고요. 이거는 뭐 도당에서 우리 그 공통적으로 내려온 뭐 경북 도당에서 내려온 그 공약인데 좀 약간 소개를 하면 지방학이 기본소득,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부분은 예, 이렇게 예. 하죠. 그 도에서 내려왔던 이 공약 부분은 추후에, 예. 아, 추후가 아니고 예. 그 뒷부분에 예, 예. 같이 이야기 나누기라고 예. 먼저. 아, 요거 한 개만 더 할게요. 아, 그러시네요. 예. 이거 제가 낸 공약이 북경주 지역에. 아, 그러니까. 예. 대형 물류센터를 한 게, 예, 진짜 북경주가 결국엔 저, 안강 쪽 아닙니까? 안강들이 보통 넓은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도 좀 이렇게 괜찮고 하니까 대기업의 물류센터를 좀 거기에 가지고 와서 그 경제적으로 안강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예? 어쨌든 경주가 잘 먹고 잘 살려면 그런 그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그 자리를 자꾸 만들어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므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예. 뭐 도에 대한 부분. 아, 그거 이따 좀 이따 예, 얘기하시기로 하고, 예. 이걸 저보고 이제 마이크를, 우리 한 후보님 마이크는 마이크 안 써도 잘 들어가나요, 그게? 예, 목소리 좋아하는 사회자님 목소리. 이상하네. 목소리. 물론 그, 제가 목소리 큽니다. 예, 그럼 여기 앞에다 두고. 예, 그래. 그냥 놓고 하셔도 될게요. 예. 아, 신경 쓰이네. 그건, 자, 그, 처음에 돌아가세요. 예. 후보님 쭉 공략하신 것들 중에 이제 몇 가지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예, 예. 방사능 재난 대응 교육센터 이런 건 이제 결국은 위험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대비를 잘한다. 예, 그런 겁니다. 아, 이 결국에 사고라는 거는 만에 한 개 때문에 사고가 나고 이게 방사능은 만약에 유출됐을 때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우왕좌왕 옛날에 판도라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예. 그때 원전 사고가 벌어졌을 때 대피할 요령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하다가 예. 그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또 생명을 또 앗아가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걸 충분히 준비를 해놔야 된다. 약간 예. 그런 말. 근데 그 점은 알겠고요. 예. 이제 이렇게 하나 좋은 걸 하나 건립을 해보자. 그리고 예, 이제 예. 안전에 대한 경각성을 예. 경각심을 높이자. 예. 운전 안전에 대해서. 예. 그런 고와 연결해서 보면 지금 이제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이 있잖아요. 예. 이 특별법이 지금 보면 그 예전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 로드맵도 그렇고 예. 지금 또 이건 이제 뭐 친환전주의자들 막 또는 여러 엇갈리긴 합니다만 그 대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낸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 이게 아직 2월달에 통과가 안 되고 4월달에 마지막에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예. 이제 통과에 관계없이. 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뭐 그때 그 고준위 폐기물 관련 박근혜 때 했던 걸 재검토해서 예, 예. 다시 낸 것까지도 예. 보면 적어도
2050년, 2043, 뭐 중간 저장시 있을 때까지는 결국은 최소한 원전 발전소 내에 보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저 이제 고준위특별법이라는 게 아니, 뭐 특별법과 관계없이도 제가 그 설명 좀 약간 드리면 김석기 의원이 한수원 도심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그걸 지금 밑으로 이렇게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준위 오븐에 만들고 있는 고준위 특별법을 국힘당에서 냈는데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고준위 폐기물을 부지 내 저장을 할 수 있는 중간 저장 시설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중간 저장 시설을 부지 내에 짓게 되면 영구 저장 시설을 하는 장소를 물색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계속 경주에는 고준위 폐기물을 계속 보관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국힘당 쪽에서 우리 동경주 분들을 아주 우롱한 겁니다. 동경주 분들이 부지 내 저장 시설에 고준위 폐기물이 있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뭐 버스 8대가 동원해갖고 국회까지 가가 김석기 의원이 그 앞에서 뭐, 그 특별법 통과시켜라 하면서, 그렇게 항의하는 데모를 했다. 이제 그거를 연출하기 위해 갖고 한수원 도심이전을 본인도 처음에는 그 공약에 이어놨다가 지금은 뺐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어쨌든 경주시가 2016년도까지는 고준위 폐기물을 그 국가에서 가지고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가 그걸 받아줘갖고 우리가 방패장 중저준위 방패장을 우리가 받아준 거 아닙니까? 고준위 폐기물을 여기에 경주는 안 짓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그렇죠. 예, 그래 했는데 지금 정부나 뭐 지난 정부나 이 고준위 폐기물 연구 저장 시설에 대한 그 고민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경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강하게 좀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맥스터 건설, 맥스터들 아시겠지만 고준위 폐기물을 저장하는, 건식 저장 시설. 그걸 갖다가 왜 경주시에서 그걸 갖다가 그렇게 쉽게 건립을 이렇게 승인해 주냐, 이겁니다. 그 정부하고 싸워야죠. 근데 아무리 문재인 정부,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대통령님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기일지라도, 경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정식으로 좀, 아까 방금 우리 김종덕 대표 기자님이 이야기하신 53년까지 이래 나가갖고는 진짜 2053년까지 경주에는 고준위 폐기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저는 너무 기가 차거든요. 그건 이제 그 부분에서 개념적으로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어쨌든 중간저장시설을 짓는 것은 아니고 중간저장시설을 어딘가 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맥스터나 이런 걸 임시저장시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계속 보관하는 걸. 글쎄, 그게 이제 부지 내에 저장시설을. 그렇죠. 고약이고. 둔다는 게 그게 특별법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뭐 경주뿐만 아니라 영광이라든가 땅도 각각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먼저 소재 지역들 주민들이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맞습니다. 또 그걸 경제적으로 또 풀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일부 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아까 좀 그 점에서 2016년까지 우리가 2005년에 방패장 건설을 할 때 당시에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계획은 맞아요. 어쨌든 그 중간 중저준위를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 후 해결로 처분장 문제를 살리기 가자라는 게 이제 그런 계획 속에서 2016년 이후에는 했죠. 더 고준위 폐기물을 보관할 수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인데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 사용 후 해결로의 정책에 대한 것들을 손을 놔버렸기 때문에 전무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이 또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넘어가 버렸고 다시 또 계획을 짜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맞습니다. 다시 넘어오는 과정이 있었다 맞습니다. 이런 것이고 정확하게 하시네요. 고준위 폐기물 이 문제도 사실은 우리 경주가 이제 가장 많은 양을 보유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경주는 이제 이게 그 시급 해결이 되죠. 예, 이게 뭐 아이고 그 무슨 그 방식입니까? 제가 갑자기 또 그게 단어가 좀 생각이 안 난다. 그 중수로. 예, 중수로 방식을 하다 보니까, 이 사용 후 해결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만드는 이 고준위 특별법이 사실은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원전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예. 고민을 없이 계속 이 저장 용량만 늘리는 그게,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 굳이 계속 두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탈핵 정의 뭐 예. 행동이라 이런 시민단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예. 지금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노후화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거에 대한 논의 일곱 도시 수명 연장하니 뭐 이러면서 계속 살기만 할 텐데 화장실을 안 짓고 하는 이야기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 예. 여쭙고 싶었고 예. 두 번째로 아까 이제 사회재산 침해를 막기 위해서 문화재보호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예.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21대 국회의원은 신라방역 아니 경주 역사문 없이 특별법을 만들어 온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예. 안 되는 아니 신라방역 특별법은 이미 만들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또 경주 역사도시 특별법 이런 게 필요하다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신라환경 그 조성법 특별법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도 그게 통과되는 것도 그거 이야기 같이 해주셔도 뭐, 됩니다. 예예 예. 회계가 빠진 부분이니까 그거는 뭐 특별 회계가 빠진 부분이니까 그건 사실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거고 방금 이야기하신 역사 그 뭐 역사문화도시 특별법 문화도시 특별법 이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는 그게 우리 그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어떤 법이 이렇게 합류가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사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좀 우선되어야 된다. 우리 경주시민을 위해서는. 오케이. 예. 그런 뜻입니다. 예. 예. 그리고, 아니,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세 번째로, 이제, 뭐 순서에 관계없이, 예. 폐역사부지 복합행정 타고, 이거 저도 참 할 말 많은 문제인데, 예. 사실은, 전임 최양시 시장 때 얼마나 못쓴 적이었나 하면, 용역 줘가지고 행정 복합타운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주시내 조사를 해보니, 들어올 수 있는 기관이, 들어와야 되는 게 이제 경찰서라든가 이런 기관인데. 예, 그건 빠져보고. 본인은 경찰서 이전을 추진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모순적인 행위라고. 예, 예. 지금 경찰서가 그래서 첫 삽을 뜨기 직전인데, 검찰하고 법원이야 또 그 나름대로 논리가 있을 때, 소방서도 지금, 소방서 같은 경우는 뭐 둘 줄은 모르겠으나, 예. 세무서는 또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사실은. 세무서까지 들어오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예.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제 행정복합타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 시청이나 시후에 빼고라면 실제로 이제 도로 기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맞선 떨어졌다. 경찰서 저렇게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법원 검찰 의할지 모르고 예, 그런 상황이니까. 예, 그 맞선 떨어졌는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제가 시민광장, 제가 좀 더 나가면 경주 그 역사는 그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이 온 그 우리 서울 쪽에서 왔는 우리 학생들, 고등학생들 또는 중학생들 그 사람 그분들이 지금 다 크가 어른이 됐겠죠. 너무 컸지. 다 그러니까, 큰 게 아니고. 예. 그런데 그 역사 그 역에 대한 어떤 그 상징성만 해도 그건 대단하다 싶었어. 제가 처음에 생각하는 건 철도 박물관 같은 거를 거기 하는 건 어떠나 뭐 이 생각도 좀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생각 그 부지가 뭐, 한 3만 5천 평 준다면. 3만 5천 가기도 하고. 예, 뭐. 꽤 넓으니까. 예, 꽤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광장 같은 것도 제가 생각을 했고, 그, 복합행정타워라는 거는, 지금 우리 그 기자님이 말씀하시니까, 대표님이 이야기하시니까, 아, 그런 부분이 분명히 맞선 떨어졌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뭐, 그래서, 그거 뭐, 그걸 강하게, 뭐, 아, 나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시청 시행에 기본적으로 들어가겠다는. 예, 이제. 되게. 시청이 지금 좁습니다. 그 시청이 사실은 부서가 다 한 자리 모여 있고 따로 떨어져가 예, 외부에 나가 있고 예. 또 시의회하고 시청이 같은 건물을 씁니다. 그 사실 시의회는 시청 시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같은 건물을 쓰니까 그 맛이 또 그것도 좀 맛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시의회 건물 저는 따로 지어야 되고 시청 건물도 따로 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그런 생각으로 예 그렇게 복합 100% 복합은 아니지만 오케이. 반복합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 이 폐역사부지 이제 활용과 관련해서 예. 제가 지금 이제 두 분의 후보들 예. 국민의힘 후보하고 어제 무소속 김일훈 후보의 이야기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게 다 같은 것 같아서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한번 다른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자, 기본적으로 상징, 김석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 오는 관광객이면 무조건 가게 만든 랜드마크. 네, 같은, 네. 같은 취지로 김일륜 후보는 어제 또 상징타워, 네. 호텔 뭐 이런 걸 이야기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청 시의회는 깔고, 네. 거기에다가 랜드마크, 김석기 의원은 랜드마크 후보는 랜드마크, 그리고 김일륜 후보는 이제 상징타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제가 놀랐던 게 이제 김석기 후보의 그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장하고 논의가 되고 있다. 랜드마크 하나 하고, 그 옆에 4만 5천 평의 제가 정확한 워딩으로 부지 절반은 대형 주차장으로 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김석기 후보의 선거 연설물. 설계돼서 어느 거는 안 막히는 거 아니에요? 개소식에서 들어보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 경주에서 오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경주역에 세우고 주차장 부지에 세우고 그 태종로 옛 시청 앞에 이 예, 거리를 예. 차 없는 거리, 거기에서 첨성대 동부사직지로 하는 도로를 예. 또 차 없는 그 도로를 만들면 예. 그 경주역과 관광지를 그리고 그 연결하는 것은 그 비단벌레 차나 그 예. 무료 셔틀버스 개념으로 도입을 하면 도심 상권 활성화까지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이번에 천재개벽을 7대 정책에도 보니까 그 얘기가 있어요. 있는데 자세히 못 봤던 거죠. 근데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그걸 굉장히 비중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김일륜 후보의 경우는 그거는 뭐 버스 몇 대 세우는 건 몰라도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형 주차장 경기역 자리 굳이 절반을 예약하면 2만 평이 넘잖아요. 아, 2만 평인데요. 2만 평 가까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주차장을 그렇게 거기도 우리 그 대기자님 아시겠지만 경주 예전 역사 부지가 경주시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죠. 톨게이트에서 그까지 오는 거는 안 복잡할까요? 어? 그리고 랜드마크 반 뭐 주차장 반이다 하는데 경주는 아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랜드마크로 꼭 필요한 도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어떤 그런 첨성대부터 시작해갖고 석굴암 뭐 등등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예, 예. 굳이 경주를 상징하는 그런 걸 지을 필요가 있나 그 자체가 좀 안 맞고 주차장도 거기에 주차장을 그렇게 되면 그 아까 이야기했던 뭐 비단벌레니 뭐니 이런 걸 그런 차로까지 이동한다는 그 주차장이 2만 평의 주차장을 지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들이 거기에 이래 될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 차가 빠질 때는 또 어떻게 예? 저는 그런 거는 그냥 진짜 말자 그대로 탁상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하기 힘들고 뭐 물론 뭐 힘 있는 사람이 지금 경주에서 소공화국의 뭐 대표가 뭐 그렇게 추진한다 그러면 또 하려고 안 달라되겠습니까? 논의하고 있다고 예, 논의하고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고 예. 논의는 하십시오. 논의만 예. 아, 제가 사과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방송 중에. 예. 한 20년을 기호 2번을 찍다 보니까. 예. 아, 그랬어요? 기호 2로 표기를 했었는데. 그랬어요? 지금, 저번에 우리가. 그렇죠. 예전에. 다수당이 되고부터. 예. 1번이죠. 그죠? 네, 예, 우리 1번입니다. 그때 열린 의장 때 한번 1번 했고. 그때 제가 왜 이거 2번으로 썼을까요? 이거 사과드립니다. 밑에 쭉 한 절반 정도는. 그, 여기 일자로 써져 있으니까. 그, 방금 아, 제가 자막 수정을 했는데, 아, 왜 자막을 예. 요 2로 붙여놨을까요? 맞습니다. 뭐. 머릿속에 오랫동안, 제가 처음 투표할 때부터는 2번이었거든요. 예, 1번 얘기 뭐, 별로 없습니다. 아까 누가 또 일하더라고. 그래, 하여튼 그건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래, 이래라 했는데. 이, 지금은 요 뒤에 것만 보십시오. 앞에 거는 뭐. 아, 이게 참. 빨랐습니다. 그렇고요. 예, 수정을 했으니까. 예. 그리고 한수 본사 도시민정과 관련해서 이제 후보께서는 정 안 되면 뭐 절반 정도라도 그 이제 일부 기능만이라도 예. 가져오자. 예. 그건 지난번에 모 후보가 이야기를 했다가 사실 실현이 안 된 것도 귀신기도 하고 예. 또 시장도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실현 예. 못하고 있는 것인데 예. 이번에는 그 어쨌든
김일영 후보는 그걸 전면에 걸고 이제 다시 한번 한수원본사도 신규전을 예. 추진하겠다 이걸 공약으로 내걸고 나왔는데 본인이 욕심이 있지 않을까요? 어제 이제 그건 제가 그건 저희 방송을 보시기 바라고 예. 그거는 뭐 그 학교의 폐교에 관심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지 절대 그렇지 않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그 김일영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에 한수원부지 본사부지나 또는 그 계열사들이 들어올 만큼의 부지가 없다. 땅값이 많이 들 것이고 한손에도 부담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학교 용지는 땅값도 사고 그래서 내가 그냥 주는 건 아니지만 아주 감정가에 따라서 학교 용지 땅값이 자체가 안 비싸기 때문에 그 경주대 부지를 제공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예, 하셨는데 예. 그 후보께서는 예. 이 만약에 도심으로 온다는 문제가 예. 아까 일부 기능까지도 이제 들어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 제일 저는 그 왜 이전해야 되는데 취지는 아까 쭉 후보 설명에도 있었기 때문에 예, 알겠는데 예. 어제도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문무대왕면 주민들이 실제 경제적 이익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 방패장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성하고 그래도 예. 안전에 대한 담보물로 한수원 본사를 요구했던 측면도 있었단 예. 말이죠. 예.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안전, 어떤 정서적인 반대, 그래서 추구도 안 된다는 이 부류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숫자가 있거든요. 그 이익은 됩니다. 이분, 예.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 이분들이 있으면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실제로.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경주 분들의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분명히 됩니다. 하지만, 동경주 분들의 뭐 지금까지 그 얻을만한 혜택을 받는지는 제가 솔직히 안 묻고 싶기는 해요. 그 한수원 본사가 거기 있음으로 해가 얻는 게 뭐가 있는지 이미 동경주는 그 원전만 가지고도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좀 받는 편이고 제가 위험한 발언을 수 있는데 주민들 지원금이 예, 주민 지원금이 많이 있으니까 예. 심지어 뭐 양남에 뭐 그 이에 2장의 권한만 해도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2장 선임 문제로 제일 분란이 많은 데가 또 예, 주변 지역이 예, 그, 거기 주변 지역에 그 지원금이 좀 어느 정도 또 되니까 그 2장이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권한이 있다 보니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자, 그 정도 되면 지금은 경주 전체 경제를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자, 그 저는 이걸 뭐 강제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설명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동경주 지역의 분들의 그 의견을 무조건 가져가는 것만으로는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요 말 좀 드릴 건 김일윤 후보님이 그 학교를 부지를 뭐 그렇게 욕심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다는 거는 그거는 김일윤 후보님의 그 권한이 없습니다. 학교를 팔고 안 팔고에 대한 거는 원석 재단에는 재단에서 결정할 일이죠. 그 경주대학교는 그 김일윤 후보님의 개인 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 법인 자산이죠. 법인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팔겠다, 안 팔겠다, 사게 팔겠다, 뭐, 심지어는 뭐, 그냥 줄게, 그런 말도 하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뭐, 정확한 워딩은 못 들었는데. 공식적으로는 그건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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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튼, 그건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그, 법인 재산이고, 재단에 있는데요. 그 재단에서 결정할 일이죠. 그 뭐, 근데 이제 지금 뭐, 선거철이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실행 가능하지도 않은 이야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그 작년 연말에 김석규 현 의원일 때 예. 후보되기 전에 예. 그 천지 경주 천지 계획 7대 정책에 이제 한수원 본사의 도심 이전이 예. 있었다가 지금은 그때 문무대한민 주민들이 현수막을 붙이고 예. 하니까 1월 6일에 의정 보고 갈 때. 예. 그 분명히 말씀드린다. 제가 안 하겠다. 그때 꺼낸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보완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 때 벌써 꺼낸 게 아니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계기로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이상 더 이상은
없었던 걸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네. 말씀을 했다가 또 이제 김일현 후보 쪽에서 막 그것 때문에 네. 내가 출마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네. 그것보다 이제 그 고리에 있는 한수원 연구소가 이전을 해야 되고 연수원이 네. 네. 그 과정에서 한수원 본사 도심도 이렇게 이제 뭐 협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 힘 있는 현재군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다라고 이제 어저께 그 경주의 한 지역신문에 쭉 정확히 예. 길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예. 이제 후보 오면 제가 아까 예.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예. 한번 더 제가 물어볼 생각이고 예. 물어보십시오. 근데 인터뷰가 아직 안 잡혔습니다. 아직 안 잡아주고 있습니다. 예. 예. 한성 본사는 이제 그런 예.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예. 이게 많은 정서적인 것들까지도 잘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합니다. 예. 저는 뭐 그 정영주 분들의 어떤 그 생각을 무시하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 예. 그 충분히 대화를 하고 정영주 분들도 결국에는 경주 분들이니까 그렇죠. 경주 전체의 발전이 어떤 게 좋은 거냐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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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북경주 지역에 이제 대규모 물류센터와 예. 창고형 할인 매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보면 이제 대규모 물류센터는 이렇게 개념이 들어옵니다. 어떤 예. 그런데 창고형 할인 매장이 들어왔을 할인 매장. 때 제가 그 먹고 싶었던 게요. 예. 그러면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하고 충돌하는 것은 없나요? 아, 그렇죠. 이제 그 고민을 저도 뭐 사실은 이거 이제 이 먹고 싶었다. 이 예, 공약을 이렇게 정책으로 이렇게 정할 때 나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같이 민생이 이렇게 힘들 때는 제가 생각하는 게 민생 우선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사실 그 안강장은 뭐 유명하죠.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걸로. 예, 찾기도 하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외지인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이제 그래서 차라리 물류센터나 창고형 개방형 그걸 하게 되면 외지인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지 않나. 예? 그런 취지다. 그러면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아, 솔직히 무슨 연구를 해갖고 뭐 이렇게 정한 거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그렇지 싶어 물어. 아, 좀 밉네. 네. 왜 이걸 꺼내놨을까. 예, 그래서 좀 고민하시라고 예, 드린 질문이었고요. 예, 그런 것 같네요. 저도 뭐 드린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철길 이게 대해서는 사실은 경주 시민들이 예.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데 여기 이제 동천에서 황성까지는 어쨌든 네. 도시 숲길을 기본적으로 하고 하는 네. 상황인데 뭐 지난번에 이제 저하고 생각이 아주 다른 네. 그런 견해를 내기도 하고 하던데 네. 어쨌든 그건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폐철도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작년에 경주시하고 그 코레일에서 민간 공모를 내보니까 워낙 이제 길이를 큰 단위로 끊으니까 응한 기업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자기 요건이 세고. 예. 근데 경주시나 코레일에서는 막 개발하다가 또 안 되고 이런 것보다는 제대로 수익구간하고 비수익구간을 묶어서 하면은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워낙에 이제 한국 경제가 워낙 예. 어렵고 하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예. 특히나 우이후에. 그런 측면이 크겠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경주시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고 예. 이런 부분은 사실 국회의원이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폐철도 활용 특별법인가 이게 뭐 그런 거 예. 폐철도 지나가는 도시들마다 좀 연대해서 지하철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좀 지하철 길게 좀 빌려준다든가 해서 지하철가 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예. 코레일에서 좀 놔주는 쪽으로 정책을 좀 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예, 저는 뭐 그 의견에 동의하는 편인데요. 예, 그 뭐 사실은 폐철도 부지를 어떻게 구입하느냐, 매입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사실 돈이 덩어리 돈이 억수로 이제 들어가니까 그거는 어쨌든 뭐 그 폐철도 부지 그 부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국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코레일 이런 데서 자기들 기득권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 자산이 재산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경주 역적을 활용을 하려고 해도 그것도 똑같은 마찬가지잖아요. 예.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특별 그런 것 쪽에서는 이게 이제 한 도시만을 위한 특별법은 어려운데 예. 영광, 호남, 뭐 대전 이렇게 쭉 걸쳐 있는 도시가 많으면 예. 그 도시들 간의 연대를 통한 특별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사실은 지자체가 그런 걸 국가가 돈 좀 써야 되는 그래서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 좀 쓰고 지금 우리 그 기자님 말씀이 상당히 제가 꼬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폐철도 그건 아니고 아니, 그 예. 제가 꼬친 게 있죠. 폐철도가 경주만 지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듣고 있으니까. 예. 다른 데도 다 이래 다른 지역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특별법으로 사실은 그 국회에서 하는 일 중에 한 개가 법안을 만드는 거니까 그 이제 그런 부분은 거래일하고 또는 철도청하고 뭐 등등 예, 시설공단하고 그, 뭐 이렇게 해서 그 여러 가지 땅 중에 다 각각에 있거든요. 그 공기관에 그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활용 대한민국 안에 있는 땅이니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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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제 그 한 후보님 지금 5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50분이 아이고, 지났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 예. 경북 도당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했다는 공약 한두 개 좀 소개를 하고 예, 짧게. 예, 예. 여기에 이제 지방아이 기본소득 20세까지 이제 이 지방아이 기본소득이라는 뭐냐면 20세까지 매달 50만 원씩 예, 지급을 하고 50만 원 쓰게 예, 50만 원씩 사실 이거 애 넘는 거가 돈 준다 해가 애 놓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저도 사실 이게 경북도당에서. 그래, 저도 제가 질문에 빨갛게 처리했는데 이게 출산장려금 그거하고 뭐가 그래 차이가 있냐. 그죠. 일종의 출산장려금과 비슷한 건데. 인식의 해결은. 예. 수급적으로서도. 예, 그, 나라 전체의 어떤 근본을 바꾸자 하고. 예, 그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그 돈을 준다 해서 애를 낳는 건 아니거든요. 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더 이렇게 그러니까. 잘 만들어 내는 게 그게 중요한 일인데, 예, 그건 뭐 그거고. 또 한 가지. 서울대학교 포함해가 국공립대 정원 50%를 지방학생을 우선 전형 실시를 하자. 이거는 사실 저는 상당히 경북도당에서 괜찮게 이래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또 한 개가 양국관리법 조기 통과. 이게 사실 하다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를 했잖아요. 거부권 하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야, 그러니까. 일곱 개. 양국관리법이. 몇 개인가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이걸 이러면서 농업재해보험을 개선하자는 이건데 그 민주당에서 내는 그 법안이 괜찮은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개가. 아, 농자지천화 돼보냐라고. 농업이 뭐 최고 우세라며요. 그러면서. 이 정부는 그런 건 안 쓰잖아. 이런 거 안 하대요. 이 정부 그 말 안 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안 하더라고. 농민들 그래 보셔도 되나. 그건 안 쓰니까 네. 안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경북도당에서는 경북도당 입장에서 농촌 농민들을 좀 위하는 그런 걸 좀 해달라. 뭐 이런 이 정권의 대통령은 뭐 아유, 웬만하면 다 통과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으로도, 법안으로. 그게 이제, 되는 게. 정말로, 그, 입법권에 대한. 그렇죠. 예. 입법사법 행정이라고 그러면, 예. 이게, 세계가 균형을 맞추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행정 독재라고, 검찰 독재라는 이야기가. 그리고 상권 분립이고. 예,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자, 이제 정책 이야기는 지금 시간이 52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 오늘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예, 예. 또 불러주시면 또. 얼마든지 많이 또. 제가 뭐 경주 포커스는 예정하니까. 선거 기간에 여러 가지 쟁점이 사실 좀 있어야 되는 예, 거 보는데 예. 좀 여러 가지 파란을 많이 일으키십시오. 파란 어떻게. 예, 열심히. 제가 그 보니까 예. 통계를 하나 아까부터 계속 찾고 있었는데. 자, 그, 뭐 지난번 총선은 우리 경주로 보면 별로 이야기할 게 없는 것 같고 전국 꼴찌였으니까요. 갑자기 전략공천하면서 네,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데 우리 경주에 있는 민주 시민들을 엄청 실망시킨 부분도 많았다고 합니다. 14.5% 14.7% 나왔던 경우가 있고 근데 14.97% 그, 예, 이건 제가 최종 집계 전에 이제 제 기사로 보니까 14.7% 예, 기사를 봤는데
그 앞에 이제 2018년 지방선거 때 후보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 예, 김주시장 민주당 후보가 22.4%를 예. 받았고, 우리 후보님은 지난번 선거 때 2년 전 예, 시장 선거 때 21.13%였죠. 예, 아니 13%인가요? 87%. 아, 최종이 아니는 거예요. 예. 기사로 썼을 때 일석감 21.87%였고, 예. 우리가 이제 대개 대통령 선거 때나 이럴 때 보면 노무현 대통령, 예. 저도 문재인 대통령 거의 예. 우리가 경북에서 경주시가 뭐 랭킹 2등, 3등 이렇게 예. 하면 대개 한 21%, 예. 22% 좀 안 될 때가 예. 있었거든요. 이런 언저리였는데. 그래도 예전에 민노당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또 다 묶어보면 최소한 30% 우리가 최대치로 네, 봅니다. 최대치로 35까지 보기도 하고. 권영구 그 후보가 본인의 얻음표는 그거 갖고 안 되고. 권영구 후보가 무슨 수업인가 나올 때 우리 민주당의 이상도 후보가 합치면 27% 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또 개별로 했을 때도 대선 때는 이렇게 쭉 치고 잘 나왔을 때 합쳐보면 한 35%까지도 근데 나오기도 했는 것 같아요. 최대치로. 다 끌어모으면. 그 이제 그 2018년도 지방선거 때 비례대표 서순자 의원이 받았는 그 우리 민주당의 정당 득표율이 34%까지 나가지 그렇죠. 않았어요. 그렇죠. 예. 제가 그 얘기를 길게 한 건 아니고. 예. 어쨌든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예. 오늘 후보께서는 득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세요? 제가 아까 뭐 출마한 사람은 당선을 목표해야 되는 게 유권자들한테 A라고 이야기를 60% 받으면 당선되냐? 51% 받으면 당선되냐? 그러니까 예. A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 뭐 내부적으로 제 마음속에 있는 그 프로는 예, 예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긴 한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30% 넘자. 조국 혁신당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저도 이거지요. 그 지금 조국 혁신당이 파란을 이제 진짜 파란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의 저는 이제 민주당 후보니까 제가 참 조국 장관을 제가 싫어하진 않지만 어쨌든 민주당 당적을 가진 사람은 예? 죄송하지만 미래에도. 지역구도 몰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나옴으로 해가 비례의석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몇 석 더 가져간다라는 수치가 딱 나오지만, 지역구에서 조국혁신당을 찍기 위해가 투표장 갔다가 지역구에 민주당한테 투표해주는 사람으로 당선되는 사람이 몇 명이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금 박빙 지역에 1% 2% 차이로 이렇게 당락이 결정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조국혁신당, 민주당이 싫어서 투표 안 나가겠다 했는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을 찍기 위해가 투표장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가는 김에 그 지역구는 민주당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 의석이 뭐 20석이 될지, 채색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을 가지고 있다. 네. 자, 이런 생각 합니다. 그 얘기 길게 들으려고 그랬는 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냐까지도 아니고, 네. 하여튼, 그런, 다 좀 나오자. 정권 네. 교체를 바라는, 네. 그리고 이 정부에 대해 실망한, 내지는 분노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최대치로 투표장에 오자. 예, 그렇죠. 이런 취지가 예, 예. 조국혁신당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예,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57분 했으니까요. 이게 제가 한 시간 딱 맞춰야 되는 게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뭐 방송 제재 받는 것도 없습니다. 유튜브 심의 받는 것도 몰라. 뭐 심의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예. 요즘은 막 유튜브도 심의한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정해놓은 시간은 5분이었는데요. 예. 5분 다 써도 되고 짧게 써도 되고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은 오늘의 마지막으로 예. 하신 말씀 다 하십시오. 지지호소까지 포함해서 예. 제가 이 강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 총선 22대 총선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 대한민국 미래가 걸려있는 거고, 이 지금 이 정부를 계속 믿을 수 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그냥 두면 됩니다. 하지만 이 정부를 더 이상 못 믿게, 저는 진짜 불안하거든요. 이러다가 가뜩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워낙 지금 북측하고 남측이 대치가 심각하니까. 절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투표장에 나오셔서 투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투표를 해놓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욕만, 저거는 뭐, 야나 연하, 떳진 개찍이다 하고 이야기 하지 마시고, 주권자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십시오. 주권자로서, 예를 들어서 나는 밥 벌어먹기 바쁘다. 나는 밥 벌어먹기 바빠가, 내가 세금 낼게. 그 돈과 네 월급 받아가가, 대신에 정치 잘해라. 좋은 법을 만들어 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 대통령이란 분이, 예?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게 피부로 다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권자로서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되지요. 투표로. 어? 투표가, 아, 니 그만해라. 니 안 되겠다. 그게 우리 국회의원들의 법안에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를 활용해라. 예. 꼭 부탁드립니다. 투표. 투표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는 언제죠? 사전투표는 4월 5일, 예, 6일 이틀 동안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인가요? 예, 이번에는 사전... 아니요, 금요일 토요일. 예. 투표하기 꽤 좋겠더라고요. 예, 예. 그건 토요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형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사전투표 장소도 대개 행정복지센터인 줄 아는데, 예. 우리 제가 사는 형국면은 보니까 형국면 복지센터다. 예, 그 복지센터 하는 거 있고, 잘 보셔야 돼요. 예, 사무소가 있고, 예. 읍면동에 하나씩이잖아요. 예, 23군데. 사전투표소는. 예. 서울 며칠? 5일, 금요일, 6일, 토요일. 토요일. 그리고 예. 후원금은 많이 들어왔는 모양이네요. 요즘 뉴스 옮겨보니까 매일 저 이런 거 막 들고 나오던데, 예. 배가 좀 부르신가 봐. 이거요? 후원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죠. 저 배는 항상 이렇게 좀 불러 있는데. 후원 계산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예. 아, 제가 이, 예. 예. 제가 좀. 마치 전에. 예. 후원 계산은. 제가 따로. 예, 네. 제가, 이게, 녹화 같으면 제가 찾아서 붙일 수가 있는데, 네. 기호일본도 고칠 수가 있는데, 고치지 못하고, 그렇게 안 많으니까. 사전에 제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후회되네. 후원 좀 해주십시오. 예. 절실합니다. 예. 한현대 페이스북하고 보면 또 있죠? 예, 제 페이스북에도 있고, 제 유튜브에도, 예, 있습니다. 한영태 TV 구독도 좀 해주시고, 경제포커스. 뭐라고? 다시 좀. 한영태 TV 구독도 좀 해주시고, 경제포커스 TV 구독도 좀 하시고. 4년을 해서 바닥바닥 하루에 한 명씩 올라오겠다. 예. 예, 그게 또 예. 어디냐 생각을 하고, 늘 예. 공하게 생각을 하고요. 자, 예. 오늘 준비했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예. 제가 아무로서 못한 말씀 없죠? 예, 제가, 저는 물어야 답할 수 있습니다. 제 능력이 까지입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22대 총선 경기시 출마자 연속 인터뷰 두 번째로 오늘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님 모셨고요. 전반부 30분 동안 기호 2번으로 나갔는데 이거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거 라이브라서 고치지도 못합니다. 고치지도 못하는데 네. 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기호 보고 찍는 분들은 아니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1번입니다, 1번. 죄송하다는 말, 사과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네. 바쁘신데,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네. 이 시각에도, 아유, 이 낮에 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아이고, 보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고맙고, 여기도 기호가라고 차은우 씨, 치은우 씨 지적해 주셔서 늦게 봤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네. 좋아요 이거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해야 이게 잘 뜬답니다. 다른데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